이후로도 얼마 안 남아. Yeah. 친구들은 다 참가하고 나만 혼자 남았어. 아, 나중에 얘기 같아. 3년 동안 쉬었더니 통장 창고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20년 활동했지만 팬은 어디 가고 아직 팬만 남았어. 어디서? 이제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. 더 중요한 거예요. 알겠죠? 잘 챙기세요. 네. 야, 니네도 얼마 안 남았어. Your brother, yes, yes, yes. Yeah. Hit it, hit it. 도와주면 안 돼요. 많이 틀렸어, 많이 틀렸어. 틀렸어. 아, 틀렸어요. 아, 이게 흥분하니까 박자를 놓치네. 끝난 걸 감사하게 우리. 무사히 끝난 걸 우리 감사. 우리가 왕곡을 했다는 것만으로 감동인 거예요. 우리는 감동 포인트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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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, 머니, 머니. 26년 스탠바이하겠습니다. 네. 기분이 어때요? 지금 너무 떨려. 나 왜 이렇게 떨려? 와, 이거 진짜. 저는 딱 나의 스토리, 나의 이야기 라는 주제를 아까 딱 얘기를 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그냥 문득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.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작은 거인? 그 아빠를 이렇게 떠오르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해서 노래와 랩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좀 발랄까진 아니지만 좀 무겁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고. 야구를 빼놓을 수 없고 아빠가 저 이상형이거든요. 야,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만들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지금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떼약볕 이런 랩이 있었던 아, 게 있어요? 우선 이 노래는 제가 작사한 아빠를 위한 곡이잖아요. 그래서 무엇보다 물론 다른 무대들도 중요하지만 이 무대를 더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만의 모습을 더 발산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춤 안무도 안 까먹었으면 좋겠고 정말 완벽한 무대를 딱 4분 안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큰 지금 욕심인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제가 아빠한테 만들어줬는데 엄마한테 살짝 이 노래 들려드렸거든요. 우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따라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, 엄마가. 네, 감동적인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유이, 유이!